안녕하세요. 이엄마의 요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봄나물 요리를 준비했어요. 봄나물 중에서 이엄마이 아주 좋아하는 봄나물이에요. 시골에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맛은 아주 쌉싸름한 바로 머위나물을 준비했어요. 자, 이엄마의 집 현관을 나가면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이 머위들이 자라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 머위나물로 요리를 준비해 보겠어요. 자, 제가 지금 머위나물을 이렇게 쪄서 그릇에 담아 놨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냥 싱싱한 머위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쪄놓은 머위밖에 없으니까 우리 이현이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이현이는 심부름을 아주 잘하거든요. 잠깐 이현이 좀 불러볼까요? 이현아! 이현아, 저기 나가서 머위 좀 뜯어오세요. 네. 이현아, 그게 뭐야? 네, 머위예요. 야, 그게 뭐인지 어떻게 알아? 누구한테?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아, 되게 맛있겠다. 그치? 머위 맛있어, 이현아? 응? 얼마나 맛있어? 왜 몰라? 왜 몰라? 응? 머위 맛있어서 딴거 아니야? 응? 응? 자, 우리 이현이가 머위를 잘 뜯어왔어요. 이현이는 머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거든요. 자, 싱싱한 머위를 잘 뜯어왔네요. 자, 머위는 꼭 잎이 곰취처럼 생겼어요. 곰취. 생소하시죠? 곰취는 취나물의 종류인데 아주 귀한 취나물이에요. 근데 꼭 머위 잎은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머위 잎은 한참 어려서 먹기가 좋고요. 자, 이 머위를 제가 크기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머위를 먹기 아주 좋을 만큼 알맞게 컸어요. 자, 이 오늘은 머위 잎으로 머위 쌈밥을 준비했어요. 머위 쌈밥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이렇게 머위 잎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것은 쪘어요. 채반에 올려서 찐 머위 잎이 필요하고 이것을 싸먹어야 될 쌈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쌈밥을 만들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쌈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은 건강 고추장, 그리고 건강 쌈장.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트에서 사 먹는 그런 어떤 짜고 매운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즉석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건강식 쌈장이죠. 자, 일단 쌈장 재료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쌈장은 쌈장이 아니고 고추장인데 건강식 고추장이에요. 자, 이것은 뭘까요? 이거는 단호박이죠. 자, 이 단호박으로 바로 고추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단호박을 4분의 1을 지금 이렇게 쪄서 준비를 했어요. 이찐 호박을 껍질을 벗겨주세요. 껍질을 벗기고 곱게 으깨주시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호박 4분의 1개를 이렇게 곱게 으깨주세요. 물론 쪄서죠. 이걸 일단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현미 찹쌀이 필요해요. 현미 찹쌀로 풀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미 찹쌀 4큰술에 단호박 4분의 1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 매운 고춧가루예요. 요거는 한 5큰술 정도가 필요한데, 안 매운 고춧가루 대신에 피망가루나 파프리카 가루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
한국에서 이 피망이랑 파프리카 가루 구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마침 이렇게 안 매운 고춧가루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채소예요. 야채를 우려낸 국물이죠. 이 채소가 한 100cc 정도가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청이 3큰술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굵은 소금을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고추장이다 보니까 굵은 소금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굵은 소금을 1큰술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것을 한번 풀을 써볼까요? 자, 현미찹쌀 처음에 제가 4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4큰술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현미찹쌀 4큰술에, 그 다음에 채소는 100cc. 저는 냉장고에 항상 이 채소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자, 1큰술은 15cc거든요. cc와 밀리리터는 같은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cc라고 하면 밀리리터로 알아들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풀을 한번 써볼게요. 되직하게 이 찹쌀이 익어서 풀이 다 쑤어지면 그때 소금이랑 고춧가루를 넣으면 되고, 지금 이 조청도 한번 넣어볼게요. 조청은 총 3큰술을 준비했어요. 근데 단게 싫으시면 조청량을 조금 줄이셔도 돼요. 단호박이 조금 달죠? 그러니까 조청을 한 2큰술 정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호박은 지금 한번 넣어볼까요? 이 호박 대신에 저는 고구마로도 이렇게 고추장을 만들어 봤어요. 호박 고구마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호박 고구마가 없어도 밤 고구마로도 만들어 봤어요. 곱게 잘 으깨기만 하시면 아주 특별한 건강식 고추장이 되죠. 자, 이제 연기가 납니다. 자, 어느 정도 되직하게 됐네요. 자, 이제는 불을 끄시고 소금 한 큰술을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다섯 큰술을 넣을까요? 이 농도를 봐서 너무 짙은 게 싫다, 그리고 고춧가루가 많은 게 싫다 싶으면 고춧가루를 조금 줄이셔도 돼요. 한번 저어 볼까요? 자,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야 되겠어요. 자, 어떻게 건강식 고추장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죠?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제가 지금 하나를 만들어 봤고요. 이것을 좀 그릇에 담아 볼까요? 이 고춧가루가 물에 불으면서 조금 더 농도가 되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고춧가루를 넣으셔야 돼요. 지금은 약간 묽은 듯해도 이게 식으면서 고춧가루가 불으면서 약간 되직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고추장을, 자, 단호박 고추장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또한 가지 방법의 고추장이 있어요. 자, 제가 두 번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고추장이 또 있어요. 자, 이것도 건강식 고추장인데, 현미찹쌀은 동일하게 필요하고요. 이 방법은 현미찹쌀 한 큰술, 그 다음에 통밀가루 한 큰술, 그리고 고춧가루 다섯 큰술, 그리고 소금 한 큰술이 필요하고, 조청은 세 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방법에도 채소가 들어가죠. 만약에 채소가 없으면 생수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 채소가 이것은 120cc 정도 필요해요. 8큰술이죠. 8큰술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현미찹쌀 한 큰술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통밀가루 한 큰술을 넣으시면 돼요. 통밀가루나 이런 밀가루 종류는 익으면서 아주 되직하게 풀처럼 되죠?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풀을 쓰는 거예요.
지금 조청을 한번 넣어 보겠어요. 이것은 입맛에 따라서 단 것이나 아니면 소금이나 양을 가감하시면 돼요. 만약에 현미 찹쌀가루가 구하시기가 어렵다 하시면 통밀가루로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현미 찹쌀가루 하나, 통밀가루 하나인데 통밀가루 두 큰술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팔팔 끓고 있어요. 자, 이제 다 익었으니까 불을 끄고 고춧가루 다섯 큰술, 다섯 큰술 넣으시고 그 다음에 굵은 소금 천일염이죠? 한 큰술 넣으시고 자, 잘 한번 섞어 보세요. 자, 이것도 한번 그릇에 옮겨 볼까요? 색깔이 좀 달라요. 아무래도 단호박이 들어간 고추장은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이고 이것은 아주 붉은 색깔이죠. 건강쌈장에 이 고추장을 좀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추장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것은 호박으로 만든 고추장이고 이것은 그냥 현미찹쌀과 통밀로 만든 고추장인데 색깔이 좀 차이가 있죠? 이것은 호박 때문에 약간 노르스름하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고추장을 다 준비했고 자, 이제는 고추장이 들어갈 쌈장을 준비해야 돼요. 자, 이 쌈장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연필과 노트를 준비하시고요. 자, 두 가지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콩이 들어가는 쌈장이에요. 자, 대두를 하루 정도 이렇게 아주 불렸어요. 아주 뚱뚱해졌죠. 이렇게 하루 정도 불린 대두를 푹 삶으셔야 되는데 이것을 삶을 때 야채 국물, 채소에 삶으시거나 아니면 건강간장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건강간장을 넣고 푹 삶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이것을 건강간장을 넣고 푹 삶아서 이렇게 약간 거칠게 갈아줬어요. 색깔이 건강간장 때문에 색깔이 약간 좀 검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간장을 넣고 거칠게 이렇게 갈아 놓은 것이고 이것이 이제 쌈장의 기본이에요. 여기다가 우리 시청자들 입맛대로 여러 가지 양념들을 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저는 여기다가 이 현미 찹쌀로 만든 통밀로 만든 고추장을 좀 섞어 보겠어요. 이것도 입맛에 따라서 섞으면 되는데 조그만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섞어 볼까요? 하나 정도 잘 섞어서 예쁜 쌈장의 색깔이 나도록 버무려 주시면 되고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 한 두 개 정도는 넣으셔야 되겠네요. 자, 두 개 정도는 넣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깨를 한번 넣어 볼까요? 깨를 갈은 것을 좀 넣고 건강간장 때문에 간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은 따로 안 하셔도 되고 자, 마늘을 조금 넣어 볼게요. 그리고 다진 파도 좀 넣어 보고 이거는 참기름 좀 넣어 볼까요? 참기름 좀 넣으시고 자, 한번 버무려 볼게요. 아, 여기에 꿀을 좀 넣어도 되겠어요. 고추장이 좀 달기는 한데 꿀을 조금만 한번 넣어 볼까요? 아유, 꿀이 왜 이렇게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꿀이, 자, 꿀을 조금만 넣어야 되겠어요. 잘 안 나오니까 꿀을 넣고 한번 버무려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야채를 청홍피망, 청피망, 홍피망, 뭐 파프리카 이런 걸 다져서 넣어도 되겠는데 저 파프리카를 한번 다져 볼까요? 빨간 홍 파프리카는 제가 미리 다져놨는데 이렇게 노란색 파프리카를 한번 다져볼게요. 그러면 아마 색깔도 예쁘고 씹히는 맛이 있어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곱게 다져서 곱게 다진 파프리카를
반 정도 넣어볼까요? 반 정도 넣고 여기 미리 다져놓은 우리 빨간 파프리카도 한 반 정도 넣어보고 그러면 아삭아삭 씹히는 쌈장이 더 맛있겠죠?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입에서 막 침이 고이네요. 자, 다 됐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것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인데 자, 아침에 우리 주부님들 밥 하셨죠? 그 밥을 이용해서 하는 쌈장이에요. 자, 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현미밥을 지어서 먹었어요. 이 현미밥을 한 주걱 정도를 준비하시고요. 저는 한 2대 1 현미밥, 현미쌀 두 개, 그 다음에 현미찹쌀 한 컵 이렇게 해서 밥을 이렇게 지어놨고 이 밥을 건강 간장이나 야채 국물을 넣고 드르륵 이렇게 갈았어요. 찹쌀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약간 되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 채소를 야채 국물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되직하네요. 그래서 이 갈아놓은 이 현미밥을 채소와 섞어서 한 주걱에 밥 한 주걱에 채소는 한 50cc에서 한 100cc 정도 농도를 봐서 우리 주부님들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 호박으로 만든 건강 고추장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준비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다른 양념들은 우리 주부님들 여건이 되시는 대로 저는 파프리카가 남았으니까 파프리카 넣고 그 다음에 마늘이랑 파도 좀 넣을까요? 파 넣고 마늘 좀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견과류를 좀 넣어보겠어요. 이것은 아몬드 분말이고요. 이거는 캐슈넛 분말이에요. 뭐 들깨를 넣어도 괜찮고 우리 주부님들이 구하실 수 있는 견과류를 구해서 이렇게 잘 섞어서 버무려 주시면 돼요. 깨도 좀 넣어볼까요? 깨를 좀 넣고 우리 노란 파프리카 넣어야 되겠네요. 노란 파프리카 넣고 그 다음에 꿀을 좀 넣어볼게요. 꿀을 좀 넣고 한번 잘 버무려 볼까요? 그래서 이 쌈장은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 쌈장 만드는 방법 이걸 한번 비비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쌈장 만드는 방법은 통밀가루로 풀을 쓰는 거예요. 통밀가루로 풀을 쓰고 거기다가 물로 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토마토로 풀을 써요. 토마토를 갈거나 아니면 토마토 병조림 있죠? 토마토 병조림으로 풀을 쓰고 거기에다가 꿀, 그 다음에 견과류, 소금 이제 이런 양념들을 또 넣으시고 쌈장을 또 만드시면 또 다른 방법의 쌈장이 완성되죠. 우리 조금 고추장을 더 넣어볼까요? 색깔이 조금만 더 넣어서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맵지가 않아서 고추장을 이렇게 빨갛게 해도 자극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 몸에. 자, 그래서 두 번째 쌈장도 완성이 됐고 자, 두 개의 건강 고추장 또 두 개의 쌈장이 이제 준비됐으니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쌈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 양념으로 제가 쌈밥을 만들겠습니다. 이 쌈장을 준비했고 쌈밥을 만들기 위해서 찐 머위잎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밥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현미밥 했다고 그랬죠? 이제 이 현미밥을 준비를 했는데 그냥 현미밥이 아니라 이 현미밥에다가 흑임자, 그 다음에 깨, 참기름, 소금 소금 대신에 건강간장을 좀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동글동글하게 한 입에 들어갈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머위잎은 약간 쌉싸름하거든요. 근데 이 쌉싸름한 맛이 얼마나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머위잎에 자 하나를 올리고 밥을 여기다가 우리 주부님들 하시고 싶은 아무 쌈장이나 한번 올려볼까요? 쌈장을 올리고 자 이쪽 방향으로 돌릴 거니까 반대쪽을 먼저 싸시고 이렇게 한번 싸신 다음에 위에를 한번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걸 이렇게 말아서 자 살짝 끼워볼까요? 그러면 너무 예쁜 머위 쌈밥이 준비됐어요.
자, 이 준비한 머위 쌈밥을 한번 담아볼까요? 자, 이것도 우리 아이들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런 손으로 뭘 만드는 걸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머위가 좀 약간 써요. 쓰기 때문에 우리 이현이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호기심으로 한두 개 먹기는 하는데 많이 먹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쌈밥을 잘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 머위나물은 잎은 지금 드셔야 되고 조금 더 크면 잎은 이제 드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억세질 뿐더러 너무 써지거든요. 아, 저도 너무 써서 약간 큰 머위 잎은 먹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잎을 먹는다기보다는 줄기를 먹는 거죠. 삶아서, 줄기를 삶아서, 껍질을 까서, 들깨와 같이 요리하면 아주 맛있는 머위, 요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머위 쌈밥이 아주 간단하고, 그렇지만 영양 만점인 머위 쌈밥이 준비가 됐어요. 얘네들이 자꾸 이렇게 옆으로 굴러 떨어지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요리는 참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머위 요리 말고 제가 중요한 아주 우리 요리에 기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강 고추장과 건강 쌈장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이 머위 잎은 지금 드실 수 있으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머위 잎을 구해서 구하기가 힘드시면 이엄마 집으로 오셔도 돼요. 시골에 오면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게이 머위거든요. 이 머위는 굉장히 자생력이 강해요. 번식력도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머위의 강한 생명력을 먹을 때, 우리의 그 머위의 강한 생명력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우리의 육적인 건강도 같이 강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엄마이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리 제가 그리고 우리 주부님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우리 가족들이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혹시 욕심이 나서 먹는다 할지라도 배가 고픈 상태에서 먹는 것보다는 밥이 그렇게 꿀맛처럼 달고 맛있게 느껴지지는 않죠.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말씀이 먹고 싶지가 않아요. 가난한 사람만 말씀을 찾아요.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 갈증을 풀고 싶어요. 그 갈증을 풀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러한 생수를 찾죠. 그것처럼 우리 이현맘과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셔서 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사슴 같은, 너무나 갈증이 심해서 물을 찾는 사슴 같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저희는 간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가 소화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식사를 하게 되면 밥이 맛이 없어요. 우리의 위장도 혹사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꼭꼭 씹어서 완전히 소화시키고 나서 한 5시간 정도 지난 후에 다음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식사가 너무나 입에 맛있고 꿀맛처럼 느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머위 쌈밥 아주 간단하지만 이것과 곁들여서 드셔야 될 쌈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